담아지고 여기까지 겨드랑이 펴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차 안 들어가면 이거 팔뚝을 이렇게 밀는데 이렇게 밀었네요. 밀어내고 이 정도 받치면 돼. 이 정도 받치면 겨드랑이 잘 펴져야 돼요. 여기 근데 압박이 세. 힘이 세. 그러면 목 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턱 밑을 이렇게 집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두박근 맞고 살짝 밀어내면 그냥 다 찾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더 위로 던지는데 상대방이 이 다리로 베이스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손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른손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끌 안아. 그다음에 이쪽으로 떨어뜨려. 발바닥을 이 옆 허벅지를 떨어뜨려. 떨어뜨리면 상대방 이제 아예 못 일어나. 일어나보세요. 손짓고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 이걸 보세요. 이 다리를 차주면 일어나세요. 손짓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렇게. 상대방 되게 고통스럽고 무릎이 돌아가 있어요. 이거는 락다운은 이제 상대방을 내가 인위적으로 꺾는 게 아니라 관절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홀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들고 이 손을 어떻게 하냐. 옆무릎 위에 옆무릎 잡아서 매달리시면 돼요. 나는 이 손 짚고 일어나. 계속 일어나보자. 문 일어나. 상대방 문 일어나. 그리고 양쪽 무릎 꿇는 순간 상대방 뒤집어질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멱살. 이 손으로 밑에 있는 멱살 잡아서 나한테 당겨야 돼. 당기면서 이 어깨로 여기 허벅지를 누르세요. 가슴하고 어깨로 상대방 허벅지 눌러요. 쭉 눌러. 눌러진 거 어디 눌러? 다리 풀러. 다리 딱 풀러. 이렇게. 풀고 넘어갈 준비야. 이렇게.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는 선택. 여기서 다리 풀 수 있다. 락다운 다 걸고. 올렸는데 베이스 있어. 그러면 이 손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자마자 이쪽으로 돌아누워. 이렇게 돌아놓고 나서 만세했다가 손짓고 일어나. 그 다음 이 손짓고 일어나. 만세했다가 팔꿈치 그냥 손바닥 짚고 일어나시면 돼요. 양쪽 무릎 꿇어. 뒤집어져요 완전히. 그 다음 이 손으로 멱살 잡아요. 멱살 잡는데 너무 밑으로만 안 잡으시면 돼. 약간 위나 중간 정도 잡아서 당기면 돼요. 팔꿈치 당겨서 가슴을 내 가슴하고 어깨로 상대방이 뒷무릎하고 허벅지를 눌러줘요. 햄스트링 쭉 눌러줘요. 쭉 눌러주고 아랫배를 붙여요. 아랫배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다리를 딱 풀러 풀면서 다리를 V자로 만들게. 아랫배 깔면서 이렇게 깔고 나서 이 손 짚었던 손으로 얼굴 끌어안아. 끌어안고 다리 이쪽 다리 안쪽에 있는 다리만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 그냥 접고 나서 왼쪽 골반 틀어. 그럼 다리가 넘어와요. 오른손 빼서 오른손하고 왼손 끌어안고 밀어도 돼요. 이렇게 상대가 못 움직여요. 또는 오른손 빼서 밑에 있는 다리 받치고 굴려요. 이렇게. 사이드 컨트롤까지 하시면 다리를 딱 거지고 여기를 던져요. 상대방 다리 따라오면 끌어안고 옆으로 돌아가면 만세했다 일어나. 자, 반대 손 찍고 일어나고 무릎 꿇어. 이 손으로 여기 잡아. 그리고 이 손 팔꿈치를 나한테 당기면서 상대방 허벅지가 가슴에 닿게 완전히 눌러요. 누르자마자 홀딩 되면 다리 풀고 아랫배 깔아. 깔고 나서 이 손으로 머리 끌어 안고 이 안에 있는 다리 뒤로 접어요. 이렇게 뒤로 접고 굴려요. 그 다음 골반 틀어. 그 다음 손 오금에 대고 밀어서 사이드 컨트롤 하시면 돼요.